22일 TVN 유퀴즈 온 더블랍 유튜브 채널에는 새신랑 구준엽의 감동 실화 신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서 단정화 수트 피처림의 구준엽은 서혜원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다. 하얀 면사포를 쓴 서혜원은 환하게 웃으며 행복감을 드러냈다. 두 사람이 결혼 반지 대신 왼쪽 약지에 반지 무늬 커플 문신을 새겨 사랑을 맹세한 모습도 보여줬다. MC 유재석과 조세호는 스튜디오에 나타난 구준엽을 매우 반갑게 환영했으며 이들의 결혼을 온 마음을 다해 축하했다. 유재석은 구준엽을 20년을 돌고 돌아 만난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라고 소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유재석은 새신랑 구준엽을 위해 웨딩홀에서 촬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클론의 노래에 맞춰 등장한 구준엽은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라며 기뻐했고, 유재석은 형 입에서 이런 멘트가 나올 줄은 몰랐다며 축하를 보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자 구준엽은 유재석에게 저한테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봐 주세요라고 요청했다. 구준엽은 망고를 제일 좋아한다. 사귈 때 희원이가 망고를 되게 좋아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망고가 없었는데 망고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망고를 보면 생각난다고 아내 서희원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또한 구준엽은 제가 심지어는 유명해졌으니까 가발도 쓰고 대만에 간 적도 있다. 그 사진이 나한테도 있고 희원이한테도 있다면서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결혼으로 대만의 국민사위가 된 그는 이날 방송에서 20년 전 대만 배우 서혜원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결혼을 둘러싼 각종 오해와 소문 등 일기 보따리를 풀 예정이다. 서혜원은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대만판 유성화원에서 여주인공 선차의 역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베이징 재계포의 프로 꼽히는 재벌 2세인 중국인 왕샤오페이와 2010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파경을 맞았다. 22일 오후 8시 40분 방송되는 유퀴즈 온 더블럭 158회에서는 조금은 특별한 실화의 주인공들과 사람 여행을 떠난다. 오건영 경제 전문가, 웹툰 작가 루나, 곽상은 기자, 세계 사랑꾼 구준엽이 유퀴즈로 출연해 깜짝 놀랄 삶의 경험을 들려줄 계획이다. 글로벌 경제 분석 1인자 오건영 컨설턴트는 쉽고 명쾌한 해설로 투자자들로부터 각건영이라고 불리고 있다. 최근 녹화에서 오건영 컨설턴트는 현 경제 상황을 날카롭게 진단하는 한편 올바른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40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인플레이션과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 요동치는 세계 경제의 전망, 위기에 빠진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통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전하며 유익함을 선사했다는 전언이다. 100% 실화, 전세, 사기 웹툰을 그린 카피라이터 겸 웹툰 작가로나 자기님을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다. TVN 시그니처 즐거움엔 끝이 없다의 원작자인 러나 자기님은 유명한 문구들을 탄생시킨 카피라이터에서 웹툰 작가로 변신한 이유, 직접 겪은 전세 사기를 웹툰으로 그린 사연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20년을 돌고 돌아 만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가수 구준혁도 유퀴즈 온 더블럭을 찾았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결혼으로 대만의 국민사위가 된 구준혁 자기님은 20년 전 대만 배우 서혜원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결혼을 둘러싼 각종 오해와 소문, 미소를 자아내는 부부의 사진까지 모두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것들을 공개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20년을 돌고 돌아 만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구준엽의 세기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 저녁 8시 40분 방송된다.